맛술 반컵. 설탕 5숟가락, 맛술 반컵, 그다음에 간장, 간장은 얼마나? 맛술의 2배, 그다음에 마늘 한 2큰술, 그다음에 참기름, 참기름 3개, 그다음에 잠깐만 생강 이 정도. 항상 생강은 조금? 조금만 약간 그냥 이렇게 마늘 2스푼? 마늘은 좀 많이 넣어도 되고. 자,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매콤하게 먹을 거니까 고춧가루 3개, 갈비찜?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다가 뭐 대파도 넣어주고 뭐 그럼 좋은데 지금 파가 없어. 그래서 그냥 뭐지? 이거 양파? 양파 하나? 양파만. 국간장? 아니 지금 간장을 다 썼어. 그래서 조금 약간 짠맛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간장도 다 떨어졌어? 사와야 돼. 짠맛을 필요하면은 짠맛을 필요한 걸 넣어주면 돼. 어, 이거 파프리카? 피망. 피망? 피망 잘라놓은 거 사온 게 있어가지고 이걸 넣을 거야. 그래서 약간 퓨전식 갈비찜이 될 건데 맛있어. 어쨌든지 맛이 없어. 자, 갈비는 한 2시간 이상 핏물을 싹 빼준 거야.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 양념. 물을 좀 넣고 이제 끓여줄 거예요. 왕손이 나타나셨다. 끓으면은 우리가 파프리카 이런 걸좀 나중에 넣어야 넣어. 되는데, 아니 지금 오늘은 야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넣을게 그냥. 신기한 거 파가 하나도 없대. 뭐예요? 파프리카. 아니 뭐 하냐고. 갈비찜. 아. 갈비가 맛있게 되고 있는데, 좀 물이 좀 졸으면 이제 먹으면 돼요. 네, 물이 졸을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. 그래서 지금 물이 많으니까 내가 좀 불을 계속 세게 해놓은 거고, 물이 좀 줄어들면 이제 약불로 줄여가지고 살짝 더 졸은 다음에 먹으면 돼. 맛있지? 국물 쫄아들었어? 조금만 더 졸면 돼. 좀더 졸아야 돼? 중간에 불을 꺼놔가지고. 너무 맛있어, 근데 국물이. 이요. 이제 짱인데? 잘 먹겠습니다. 국물이 끝내줘. 밥 비벼 먹어봐. 한번 먹어봐봐. 보이라 맛이 어때?
맛있어? 이제 맛있어? 국물이 먹어볼게. 맛있다 진짜. 진짜 맛있지? 맛있어.